테이블에 왜 이래? 그러게, 쪽파약을 자주 쳐야 되네. 우와. 까맣게 또 까맣게 또. 원래 치다가 이거 못 잘라서 안 쳤거든. 벌레. 벌레가 많아. 이렇게. 그런 약을 얼마나 치는 거야, 사람들이. 우리는 약을 안 쳐가지고. 이번에. 보여줘? 이거. 어디? 아 이거? 어 그러네, 심하네. 여기도 자꾸 죽네. 이게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. 이게 무슨 여기다가 쳤으니까 살충제 쳐야겠네. 살충제 지금 치는 거야. 그냥 되는 게 없어. 약을 잘 쳐야 된대. 약값이 35,000원이야? 이것도 뭐 비료 뿌려 뭐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치는데. 이것도 친환경 약재야? 친환경 약재가 있다. 살충제. 말루포? 말루포 이건 뭐야? 에어팜. 살충제네. 살충제네. 아이고. 여기 이렇게 고수 씨가 있지요. 쫙 이렇게 이게 고수 씨예요.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따가 제 방에서 말리고 있고요. 근데 요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. 이렇게 한 10kg 받았습니다. 10kg 정도는 될 것 같아. 10kg는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. 이렇게 아직 물을 줬구나.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고수 심는 거는 이렇게 한 두세 알씩. 따라따. 얘가 내 방을 차지하고 있어. 이게 고수 심니다. 씨를 이만큼 받아놨어요. 아이고 이거 딸 수도 없고 말이야. 오늘은 아침에 제가 좀 바빠서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. 아 네 이쁘긴 하다잉. 너무 이뻐. 너무 이뻐. 너무 이뻐. 안탈 시간이 없어요.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아침 밥 해놓고 올라온 거예요.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 보이겠지만 열무. 요거는 김장배추 먹을 만큼만. 그다음에 이제 쪽파. 아직 출하 기간이 아직 한 달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. 예. 20일? 영양제 주고. 이거 한번 조금 따다 씻고 가야 되나? 아침에 이제 벌레 우는 소리가 달라졌어요. 맴맴맴이 아니야. 이제 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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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. 오늘도 꽃무늬 했습니다.
집에 밭을 한번 둘러봤어요. 쪽파는 한 20일 후면은